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자입니다. 이제 장이 끝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니까 아주 쇼킹했어요. 뭐좀 오를 듯 했는데 떨어지고 뭐 하면서 상당히 조금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. 코스피는 2579.00으로 끝냈고요. 개인들이 3249억, 외국인들이 한 256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, 오늘 기관애들이 6,143억을 매도를 했네요. 외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.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. 눈에 띄는 종목은 그렇게 없더라고요, 보니까. 코스피는 좀 비리비리 했고, 이제 코스닥이 891.18, 0.13% 찔끔 올랐습니다. 하여튼,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그런 하루를 마무리 보내가지고, 조금 뭐 짜증이 나긴 나더라고요. 하여튼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피에 보니까 그 삼성전자는 한 1,000원 정도 빠졌고 LG엔솔이 한 0.3%, 하이닉스 1%, 우선주 0.3, SDI 0.4, LG화학 0.5, 현대차 1.2, 기아가 0.9, 네이버가 한1.1% 정도 빠졌고 카카오 2.2, KB 1.3, 삼성물산 1.4, 신한지주 1% 정도 빠졌네요. 포스코홀딩스가 한 0.1% 찔끔 올렸고요. 코스닥은 어떠냐 봤더니 코스닥은 0.13% 올랐는데 개인들이 한 1,087억 정도, 외국인들이 193억 정도 매수했는데 기관애들이 한 1,09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이 한 2.5%, 에코프로가 6.4% 많이 올랐어요. 오늘 에코프로 또 올랐어요. 이제 확실하게 90만 원을 돌파를 했고. 셀트리온이 한0.4% 올랐고 HLB 0.1, 퍼라비스 1.3, 셀트리온 제약이 0.4, 포스코 DX 2.7% 정도 올랐습니다. 케어젠이 한0.4% 정도 올랐고요. 뭐 카카오 게임즈, SM, WPC, WCP는 좀 빠졌고 눈에 띄는 종목이 루닛이라고 있네요. 루닛이 한 12.5% 올랐네요. 아주 특이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. 요즘 보니까 그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하여튼 에코 시리즈는 요즘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그래서 에코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현재 그 상해 지수는 0.68% 정도 빠지고 있고 심천 종합도 0.8% 빠지고 있고요. 홍콩 항셍 많이 흘러내리고 있네요. 1.5% 정도. 요즘 뭐 홍콩 많이 마팅이 갔어요. 보니까 요즘 자꾸 이렇게 비리비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중국이 상당히 안 좋아, 지금 보니까. 지금 홍콩 H도 한 1.89% 정도 빠졌고, 6,486.57입니다. 한번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중국도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는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겠죠. 미국 쪽이 과연 어떨지.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장 열리는 거 보면은 대략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보면 아시아 오전에는 뭐 별거 없었어요. 보니까 일본도 전 거래일보다 0.36% 내려가지고 오전에는 33,000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 독립기념일 연휴 때문에 그런지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해서 이제 신규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움직임이 좀 우세한 거죠. 니케이가 90년 이후로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라고 이제 디케이 신문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과연 어떠냐 봤더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2,000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. 아침에 살짝 오르더니 쭉 빠지더라고요. 결국은 73,300원만 터치하고 아주 비리비리하게 내려가더니 결국은 71,900원까지도 찍더라고요. 야, 72,000원도 깨지는구나. 근데 실적 발표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계속 주가를 빼는 것 같습니다. 빼는데 오늘은 당연히 외인들은 샀어요. 그래도 한 100만 주 가까이 한 97만 7천 주 샀는데 오늘 기관애들이 겁내 팔았습니다. 270만 주. 또 이렇게 또 빠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늘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한 170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그 활약이 좀 돋보였습니다. 돋보여가지고 오늘 그래도 잘 버텨주었다. 비록 1,000원 빠졌어도 오늘 개인들의 힘이 컸습니다. 외인들을 보니까 뭐 CL이 한 11만, 맥쿼리 4만 8천, 메릴린치 4만 4천, 골드만 애들이 한 2만 5천 정도 매도를 했고요.
그리고 JP애들이 98만, 그리고 골드만이 84만 정도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네요. 그리고 모건스탠리 애들이 한 5만 5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오늘 JP하고 골드만 애들이 좀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를 좀 밑으로 하방으로 쏠리게 만들었고, 공매도 수량도 한 4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. 어제 이어서 좀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. 뭐 본주가 저렇게 힘 빠지니까 우선주도 좀 빠지긴 빠졌는데, 그래도 우선주는 좀 선방을 했습니다. 더 이상 빠지진 않은 것 같고 59,700원으로 잘 버텨주었습니다. 잘 버텨주었고 더 빠질 뻔했죠. 59,300원까지 갔으니까.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할 거예요. 야, 이렇게 안 오르나? 지금 6만 여자 뚫고 지금 7만 가야 하는데 저렇게 2차 전지대로 날아다니는데 왜 우리의 삼성은 이렇게 비리비리하니 답답하니 움직이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.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이 한 9,000주 정도 매도했고, 개미들도 3,000주, 3만 9천 정도 매도를 했는데, 의외로 기관 애들이 우선주를 샀어요. 4만 9천 주 정도나 샀다. 본주는 겁나게 팔더니, 이상하게 또 우선주는 또 사는 꼴을 보여주네요. 보니까 뭐 골드만 애들이 한 5만 6천, 모건스탠리 5만 4천, UBS 4만 4천 정도 매수를 했는데, 메릴린치가 한 8만 6천 정도 매도를 했고요. CLL이 한 5만 4천 정도, UBS 7천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. 지들끼리 뭐 사고팔고 잘 합니다. 잘고 하는데, 문제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지금 부진하고 시원한 모습을 현재 못 보여주지 않고 있다.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소식을 보니까 아주 좀 골때리 따기보다는 좀 쇼킹했을 거예요. 어떤 소식이냐면은, 초과가 아니지, 성과급이 이제 많이 줄었다는 것 같아요. 삼성전자 성과급이 확 줄어가지고 한 25%인가 뭐그 정도밖에 안 준다,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좀 많이 실망한 게 아니냐,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. 보니까 하여튼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 이제 크게 줄은 거죠. 이게 보니까 사내망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이라고 있어요. TAI라는데 이 지급률을 공지를 했더라고요. 이 TAI는 그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인데,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소속의 사업 부문하고 이 사업부 평가를 합쳐서 월 최대 월 지본급의 100%까지도 차등 지급을 합니다.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기본급의 25%를 받을 것으로 공개된 것으로 같아요. 이 DS분의 경우 작년 상반기는 최대치인 기본급의 100%를 받았는데, 이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 탓에 작년 하반기는 50% 줄었다가 이번에 또다시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. 하여튼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,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. 야, 이렇게 적자인데도 성과급 주냐?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또 챙겨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